네, 이번에는 여자의 마지막 스텝을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스텝을 먼저 기본적으로 아시고 어떻게 도시는지 몸의 감각을 익히시면 금방 쫓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스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요. 아까는 반바퀴만 방향전환을 해서 진행을 했다면 이번엔 진행을 하면서 턴을 돌 거예요. 이번엔 기본이 우측을 더 많이 돌기 때문에 우측 한 바퀴 반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반대쪽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아까랑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 둘에 진행을 하시고요. 셋, 넷에 도시고요. 다섯, 여섯에 마무리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우회전도 했으니까 좌회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좌회전은 우턴보다는 도는 방향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둘부터 들어가요. 방향을 미리 바꿔주셔야 다 돌아서 올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동작 선생님 모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돌아가는 모습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저는 반대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가 한 바퀴 이상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꼭 하나 둘이 진행인 점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마음이 급해서 첫 박부터 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깨걸이를 했다고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하나 둘은 진행을 하고 셋부터 도셔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남자분이 밀어주기도 전에 하나로 출발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남자가 안 돌리고 그냥 잡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남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하는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자분은 꼭 하나, 둘 진행을 하시고 셋부터 돌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자 기본 스텝 6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남자분들과 다르게 여자분들은 이 6가지만 완벽히 마스터하면 지루박을 마스터하셨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가지 꼭 집중하고 복습해서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아담한치만은 있고 순한 한눈이 살자 깊은 섬마을이 텅 동료 속에 성기는 빛처럼 우린 서로 믿고 순한 한눈이 살자 잊혀줄 거야 순한